발. 와, 이거 나이스 선방. 네. 어, 선방 좋았어. 아, 발베르데. 발베르데 무섭지. 어, 팔 먹어대기. 야. 야. 오늘 이거 근데 오늘 솔직히 말해서 초반부터 이거 그림의 뭐야. 주도권을 완전히 우루과이가 쥐고 있었어요. 다시 채팅창에 또 채팅이 올라오겠네요. 참을 만큼 참았다. 클린스만 아웃. 오! 가나요? 감사! 때려! 아까 한번 때려보지. 네, 각이 좀 막혀있다고 생각을 네. 한 건가? 오! 승! 나이스! 오! 좋아 이제 좀 분위기 좀 탔네. 아 이강인 저 턴은 뭐 정말 아, 기가 막히네요. 좋아 좋아. 좋아 좋네. 초반에 조금 약간 그렇다가 다시 이제 좀 정상화되고 있네. 이게 결국 이게 중요해. 여기서 이제 또 이게 돌아서는 게 중요해. 이거지. 너무 잘 맞았다 이거. 좋았어. 나이스다. 중앙 팠고. 아우. 아 약간 남았어. 아 아깝이. 근데 이거 좋았어. 그래, 이런 거 좋았어. 순간적으로. 패스 두 번으로 중앙을 그냥 찔러 그렇지. 들어갔잖아. 잘 풀었다 이거 진짜. 좋아. 에이, 뒤에. 야 쏘니지. 와. 이게 시원시원한 축구지. 역시 이건 좋아. 아. 이건 왼발 된다 이거. 왼발 감차. 슛이다. 됐다. 슛이다. 오케이. 이강인은 이거지. 네. 아니 분위기 좋아. 괜찮아. 좋아. 미스들이 있는 건 사실이야. 좋아, 그다음에 좋아. 초반에 실점을 했지만 지금 그렇게 나쁜 경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좋아. 어? 정훈이 좀 안 좋은 거 같아. 아 근데 사실 지난 경기에서도 그러니까 안 좋았어. 나중에 교체 아웃 돼서 부상. 네. 아 근데 고기를 절려. 이야 씨 골 때리네. 아 표시세 나오네. 에헤이. 어! 와! 오! 뒤에서 이걸 와! 아! 이기재 왼발 이제 아! 이기재가 저런 슈팅 들어가면 이기재? 개값이? 네. 자 계속 짧게 줘요. 나이스! 아! 아! 안 걸려! 아! 김영곤이 참 이거 기가 막히게. 아 저런 거. 야 이게 딱 잡았잖아. 이게 기가 막히게 김영곤 쳐서 여기서 빠져서. 아, 야. 오 세 명 오는 거 봐. 어 파울. 와 지금 거의 백플립. 와 아, 완전 좋았어. 이거 뭐야. 와 플립플립이었어. 그건 백플립플립은 아니고. 오케이. 와 야 이거 파울이지. 이거 반칙이죠. 아이 몇 번째야. 이강인 돌파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부담스러워하네. 자식들 말이야. 자 대한민국. 우루과이의 평가전입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0-1. 우루과이가 먼저 득점을 해서 우리가 리드를 당하고 있고요. 지난 경기랑 달라진 거는 이제 김진수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는데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기재가 선발로 나왔고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와 있고 황의조 선수가 선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전방에서의 이 느낌은 이 먼저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쉽긴 합니다. 아쉬워요. 네. 볼을 간수해 주는 어떤 그런 예. 상황들에서 좀 더 든든한 어떤 버텨주는. 느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네. 네. 선배님 어떻게 보셨나요? 황의조 선수가 꽤 긴 기간 지금 득점하지 못하면서 리그에서도 어려워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국가대표팀에 뽑혀와가지고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새로운 감독에게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초반에 우루과이가 10분 정도를 강하게 몰아붙였거든요. 근데 그때 하필 우리도 미스가 많이 나오면서 그 분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실점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엔 전체적인 판은 우리가 주도를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밀어붙였을 때 실점하지 않았다면 전반전은 우리가 뭐 한 6-4 내지는 7-3 정도로 우세했던 네. 전반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아쉬운 건 언제나 그렇듯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했다는 점.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완벽한 헤더를 먹혔거든요. 네. 완벽한 헤더였어요. 그렇죠. 네. 네. 진짜.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진영에서 약간의 실수들. 이재성도 사실 오늘 좀 실수가 있고요. 또 전방에서 황의주 선수가 좀 실수가 있고 정우영 선수도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부상으로 빠졌어요. 네. 정우영 선수는. 아마도 정우영 선수는 몸 상태가 100%가 아니지 않았나. 지난 경기 때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생각인데.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확실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상대에게 집중 견제를 받았을 때 네. 다른 측면에 있는 이강인 선수가 활로를 뚫어주는 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선수가 부진하거나 어떠한 선수가 특별히 막히고 있거나 그런 어떤 답답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쪽에서 활로를 뚫어줄 수 있다. 이강인의 존재 때문에 네.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볼을 많이 잡으면서 특히나 전반 막판 한 15분간은 오른쪽 공격만 주로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파울도 많이 얻어내고 캐리. 상대를 굉장히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맞아요.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 소니의 왼쪽 측면 시원한 돌파도 한번 기억이 나고 이강인의 선발 기용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우리한테 큰 하나의 전술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전반전이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11명 포지션별로 잘하는 사람만 다 모아난다고 해서 최고의 경기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특히 손흥민 당연히 최고의 선수고 이강인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두 선수가 90분을 함께 뛸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오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전반전 보니까 일각에서 제기했던 어떤 그 걱정들 생각보다 뭐 크게 나타나진 않은 것 같고 이거는 또 그 두 선수가 훌륭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미드필더 구성원들이 그 부분을 또 채워준 게 좀 많이 있어요. 특히 네. 황인범 오늘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네. 황인범. 그리고 교체로 들어온 손준호도 금방 빠르게 적응해가지고 경기 템포에 좀 녹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준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후반전에 뭐 오영규 선수가 좀 빨리 들어와서 앞쪽에서 오영규 선수 뛰는 모습을 좀 오래 보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클린스만이 교체 카드를 지난 경기에서는 제법 빨리 썼는데 그걸 한번 어떤 네. 포인트로 가져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후반에 이어가겠습니다. 굿. 굿. 나이스. 잘 풀렸고요. 자 이제 지금의 좋아하는 상황. 이강인이 여기서 한두 명 세 명 빠르게 다시 쳐. 빠르게. 와우. 아이고. 파울이야. 파울이 형도. 맞아. 아 야. 있나. 전에 시간 너무 좋다. 계속 이어가는구나. 아, 좋아요. 아 이거 이런 이런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거 뒤집으면 오히려 정말 좋은 경험까지 한 거예요. 이기재가 패스 이렇게 하면 이기재. 야 뭐야? 발베르데야 또? 야! 아 저 백태클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오 오 파울이다. 아. 우와. 아 업사이드 아니야? 업사. 아 오닝인가 봐. 아 저 쇄도도 좋았네. 미리 딱. 그러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위치로 뛰어 들어갔네. 짧아. 좀 짧은데 뒤로 오히려 뛰어라! 골! 또 김영권이야. 아 파울이야? 옵사이드? 이게 왜 옵사이드가 되지? 이게 왜 옵사이드가 돼? 옵사이드가 문제라면 자 VR 있어요. 네, 발을 통해서 아 온이야. 온이잖아. 왜 온이야? 야 온이야. 오? 아 잠깐 손으로 좀 가린 느낌이 나네. 그러다 보면 옵사이드 아닌 것 같고 파울인 것 같습니다. 옵사이드 아니야. 옵사이드 아니야라고 하는데 예 옵사이드 아닌 것 같은데 파울 같아요. 파울. 영권팀 골 정립 실패. 어? 와! 아 때리는 건 좋았는데 오영규. 잘 때렸어. 이렇게 앞에 슛 나와야지. 그래. 이게 뭐 그대로 자로 잰 듯이 딱딱딱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결되면은 그것도 공격 잘한 거야. 네. 좋다 오영규. 와! 와! 좋다 오영규. 와! 야 오영규 이걸 와! 아 이런 과감함이 좋아. 그래. 오영규 오영규 와! 뭐야 이거? 오영규 이런 과감함이 있어. 이렇게 또 하나의 세대가 나옵니다. 야 너무 개쩔쩔인데 이거? 뭐야 왜? 업사이드? 아까 처음에 크로스 올라올 때? 근데 업사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그 수비가 흘렸잖아요. 그 순간에는 오영규 선수가 약간 앞서는 느낌인데 패스 주는 순간에는 온사이드였어요. 제가 그건 체크했어요. 그런 건 이제 체크해줘야죠. 오비야? 아 뭐야? 다 봤다며 형. 저 왜 옵사이드야? 아 옵사이드? 그렇네. 아 좋아. 너무 아깝다 이거는. 이거는 골 인정이 돼줬어야 되는 건데. 손님 빨라! 나이스! 굿! 가당 굿! 요즘에 저런 또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네. 형 근데 좀만 주심 한 번만 더 줘. 이거 홈이잖아 새끼야. 주심 새끼야! 자, 클린스만 감독의 첫 번째 MH 주간 두 번째 경기였죠.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의 맞대결 스코어는 1-2 패배했습니다. 아 잘했어요. 잘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두 골 다 얻어맞았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우리가 상대를 압도했다라고 얘기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라는 팀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이런 팀을 상대로 내용적으로 봤을 땐 좋은 경기를 했다. 근데 또 혹자는 그러면 뭐 하냐? 졌지 않았냐?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또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경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쵸. 생각을 할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공격 라인에서 손흥민, 뭐 이강인 선수 필두로 해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나 수비 라인에서 김민재도 있지만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나 어떤 수비하는 방법 등을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번 두 경기의 어떤 핵심은 새로운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만 감독이 원래 성향이 하고 싶은 축구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팀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축구를 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인지 또는 그 중간에 어디쯤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 적어도 뭐 시간상의 제한이 있기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이번 두 경기에서는 지금까지 대표팀이 전임 감독 시절에 했던 유산을 잘 활용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성과를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거 좀 바꾸고 내 색깔은 어떤 걸 좀 해야 되고 이 작업을 하는 거 그 다음 A매치를 보면 이제 변화가 느껴질 거잖아요. 네. 그 변화를 분석해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아까 얘기 좀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좋았던 부분도 충분히 좀 있었다. 특히나 옵사이드로 캔슬이 되긴 했습니다만 오연규가 후반에 투입된 다음에 그 등져주고 그 다음에 턴한 다음에 득점을 해내는 모습 이런 거는 대표팀 공격수 이 경쟁구도 황의조, 조규성 거기에 새로운 오연규가 이 선배들을 약간 긴장할 수 있을 만큼 임팩트 있는 슈팅 득점 장면을 물론 캔슬은 됐습니다만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오늘 저는 VR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네. 판정이 잘못됐다기보다 이게 또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이거 확실하진 않아요.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 오래 네. 걸리면 이거야. 네. 네. 이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거 좀 어떻게 좀 깔끔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네.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경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실점을 해가지고 VR 돼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밀렸을 때 저렇게 약간 좀 텀이 긴 거는 괜찮아요. 네.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후반전 내용은 우리가 계속 밀어붙였잖아. 근데 빨리 가야 된다. 김영번 선수가 골 됐는데 골 아니래. 네. 아, 그럼 골 아니래 빨리. 그러면 알았어. 야, 빨리 아니야. 빨리 공격하고 그다음에 오영균 선수가 뭐 이렇게 옵사이드 공 하면 야 아니야 빨리 분위기 좋으니까 빨리 우리 분위기 그냥 골 만들 테니까 야 무효 이렇게 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식은 거야. 계속 흐름이 식어. 몸도 식고. 몸이 계속 식은 거야. 우리가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취소될 거 네. 빨리 취소돼가지고 두 번 세 번 공격을 더 해야 되는데 하나는 차진 캔슬 하나는 옵사 캔슬 그러니까요. 그게 늦었어요. 네, 그래서 추가 시간 7분까지 나왔잖아. 그게 좀 아쉬워요. 지금 네. 오영규 선수의 어떤 그 등장 그리고 또 해외에서 또 짧았지만 활약하고 온 다음에 더 성장한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기대가 되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이 지금 풀타임 줬잖아요. 이강인 너무 좋은데 네. 예. 팀에서 이제 그 라리가에서 뛰는 모습만 우리가 봤지 이 국가대표팀에서 90분 뛰는 거 90분 소화한 거 처음 아닌가? 예전에 있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그 정도로 90분 부여받은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그냥 시간을 다 채웠다를 넘어서 와 이거 상대방 수비를 파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고 단순한 기교뿐만 아니라 체력 또는 체격, 파워 상대방과 몸싸움 했을 때 상대방이 막 나 떼굴떼굴 굴러. 네. 이런 모습은, 아파하고. 네. 이런 모습은 야 이제 나이 너무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나이가 한참 들어 보이지만 아주 어린 선수예요. 대단히 어린 네. 선수입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은 야 이거 우리 국가대표팀에 정말 큰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졌지만 긍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아주 초반이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여기서 취할 거 취하고 버리고 버버치 취한다. 그러면 다음 이 A매치 기간이 조금 기대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예, 결국 이거예요. 다음 A매치 기간에 막 세트피스에서 또 실점했다? 뭐 했냐? 그럼 이제 잘해야지. 다음 경기에서부터 나옵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트피스에 실점할 수 있죠. 근데 실점하고 나서 이기면 되는데 실점하고 또 이렇게 휘둘려. 또 이렇게 휘둘리면 그러면 이제 예, 네.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선수들이나 코칭 스텝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공격 부분에서는 또 손흥민 선수의 어떤 위치, 네. 역할 이 부분도 전임 감독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성과를 냈는데 계속 다음 경기는 또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패배는 했고 그 다음에 두 경기에서 1무 1패지만 얻은 것도 있었고 또 가능성도 봤고 그리고 약간 개선해야 될 점을 봤기 때문에 이 다음 A매치 간에 클린스만 감독과 클린스만 감독의 어떤 사단들이 대표팀을 어떻게 좀 만지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를 또 기대를 하면서 이번 A매치 간 두 경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